수린의 흑염소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염소 한자 속담 관련된 내용이고요. 제목은 운, 망, 주, 우양. 모기와 등해가 소와 양을 쫓는다 는 뜻으로 아무리 약한 사람도 때로는 강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. 이 한자가 뭐라고 생겨 있냐 보니까 모기 문자입니다. 이 벌레 충자의 걸을 문자고 도깨비 망인데 이걸 뭐 등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해가 도깨비를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이건 안 찾아봤고 도깨비 망자의 달릴 주자 소우자 양양자니까 소와 양이 목자가 되어서 소와 양을 달리게끔 한다. 달리게 한다. 달릴 자가 동사로 쓰인다 보면 될 것 같고요. 운망이 우양을 달리게 한다. 모기와 등해가 소와 양을 쫓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번 시간은 문망 주우양이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때로는 강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